여기 선스토리 캐빈 일단 안내해서 설명드릴게요. 요 공간은 203호 공간 사용하시는 분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일단 요렇게 내부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요즘에 날이 추워서 저희가 우레탄 창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레탄 창을 내리는 법을 일단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고리를 빼고, 네, 고리를 빼고 살살살살 내리시면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딱 붙으면 바람을 막아줘요. 그래서 여실 때는 그냥 요거 바를 잡고 딱 당기시면 되시고, 닫으실 때는, 들어왔어? 닫으실 때 그냥 놔두시면 얘가 딱 붙어버려요. 전체 조명을 켜볼게요. 조명은 여기 첫 번째 걸 누르시면 조명이 켜지고요. 나머지는 USB 있으니까 나중에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쪽 보시면 등이 있어요. 이건 등은 밤에 좀 어두우실 때 이거 돌리시면 되시고, 도마, 컵, 얘는 바람 부는 거, 얘는 집게, 얘는 꼬치 하실 때 쓰시고, 얘는 나무, 부스에 나무 하실 때 하시고, 얘는 무쇠 팬이에요. 두개 있고요. 주전자 있고, 그리고 밑에는 장갑이 있어요. 특히 이제 무쇠 팬 쓰실 때는 이 무쇠 팬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장갑을 꼭 이용하시면 되시고, 그리시고 이쪽에 보시면 119 소화기, 소화기하고 한 소화기 여기고요. 토치가 여기 있어요. 얘는 쓰레기통이고요. 그리고 얘는 나무인데 한 3, 4시간 정도 뗄 정도 나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그릇들, 설거지할 그릇들 여기 넣으시면 되시고, 얘는 키친타월이고. 그리고 이제 하시다가 이제 좀 공기가, 환기가 필요할 때는 이쪽 문을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시고 문을 완전 열기 싫으시면 이렇게 걸어 두시면 이 각도가 유지가 돼요. 보시고 계속 올려놓으시고. 얘는 고구마 찌는 기계인데, 찌는 냄비인데, 여기다 고구마 넣고 나중에 여기서 찌시면 되는데, 고구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초반에 넣고, 초반에 넣고 계속 올리셔야지 이제 한참 있다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이거는 강철 팬들 받침 두 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마시멜로 가 있고요. 나무젓가락, 그리고 밥그릇 두 개, 물티슈, 그리고 오프너, 스푼, 그리고 나무젓가락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얘를 당겨서 여기도 다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철사가 말했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올리시면 문이 열리고, 일단은 나무를 이렇게 적절하게, 일단은, 근데 제가 써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 끄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무에 끄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나무를 이렇게 쌓으시고, 나무 사이에 공간을 좀 만드세요. 불이, 토치가 지나갈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토치 끼인 상태에서 살짝 왼쪽으로 돌려서 소리가 날 때, 그때 뒤에서 이렇게 눌러준대요. 그래서 요 골,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쪽을 계속 어느 정도 불이 붙을 때까지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얘가 처음에 나무에 불이 붙을 거예요. 처음에만 토치를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바람개비 쓰셔야 돼요. 왜냐면 토치는 처음에 불을 붙일 때만 유리하고, 불을 더 키우거나 확장시킬 때는 바람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붙었다고 생각되시면 하시고, 이제
바람개비. 바람개비로 살짝 겨냥해서 살짝. 너무 세게 하면 꺼져버리니까 살살 돌려서 불이 더 잘 살아나게. 요때가 연기가 밖으로 제일 나올 때예요. 요것만 지나면 이제 연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불을 완벽히 나무 전체적으로 살리시면 불이 어느 정도 많이 산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문을 닫으시고 화구를 여셔야 돼요. 이 화구를 이렇게 왼쪽으로 하시면 열려요. 그리고도 다시 문 닫으면 좀 죽잖아요. 그럼 다시 또 바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계속 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 열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연통은 특히 뜨겁고요. 이제 요리하실 때 강철팬이나 이거 이쪽에 아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얹으시고 강철팬 같은 게 이쪽에 얹으시고 하셔서 온도를 보시면서 약간 식힐 때는 이쪽을 빼시고 좀 세게 할 때는 이쪽에 놓으시고 하시면 되시고 중간에 사이사이 이제 불이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는 너무 불을 좀 더 세게 하고 싶을 때는 화구를 최대한 열어야 되고 화구를 좀 줄일 때는 좀 천천히 오래 태우고 싶을 때 더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을 때는 화구를 줄이시면 되시고 아니실 때는 화구를 열어서 불을 제대로 붙이시면 돼요. 지금도 불이 붙었는데 조금 더 불을 활성화시킬 때는 무조건 바람개비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 그 외에 작업하실 때는 장갑을 이용해서 이 뚜껑도 여기도 되게 뜨거워지고 여기도 뜨거워져요. 여기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시고 나무 넣으실 때는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얘가 열려요. 그런 다음에 나무를 하나 들어서 드시고 여기서부터 뜨거우니까 얘로 이렇게 드시고 하시고 이렇게 닫으시면 되세요. 그러시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럴 때는 그냥 화구를 닫고 숨구멍을 닫아버리고 놔두시면 돼요. 그럼 얘가 여기서 자연연소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연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요리랑 뭐 이런 거 다 하신 다음에 그릇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데 쓰신 그릇들은 여기다가 설거지 그릇에 넣으시면 되시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음식물도 남은 거 있으면 해서 다 하시고 요 지퍼를 좀 닫아주세요. 요 지퍼를 닫아주시는 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 고양이들이 많아서 이거 안 하면 다 끄집어내서 다 헤집어 놓거든요. 다 음식물이라도 뭐 남고 있는 쓰레기 다 넣고 지퍼를 닫아주시면 되고요.